시클리드과의 물고기. 오늘은 을데어의 황제 디스커스의 사육 정보를 알아봅니다. 구피 다음으로 개량종이 많은 디스커스의 최초 등록일은 1904년입니다.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죠. 이 기간 동안 야생 브라운, 그린 개체에서 분화한 많은 개량종들이 태어났고 계속해서 새로운 개량종이 생겨나고 있으며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편입니다. 야생 개체들은 대표적으로 페루와 브라질에서 주로 채집되며 페루는 그린 디스커스가 가장 흔하고 브라질은 산지에 따라 푸른색이 강하거나 붉은색이 강한 개체들 그리고 몸통에 박아 있는 개체들이 채집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량 디스커스는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작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의 디스커스들은 1980년대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 국가에 많은 영향을 줬고 미국과 독일의 디스커스에서 더욱 개량된 화려한 개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개량종으로는 레드 터콰이즈 디스커스가 있습니다. 디스커스는 사육 환경과 먹이에 따라 체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상어기 때문에 브리더별로 원하는 체형과 패턴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커스의 특징 때문에 유명한 브리더의 유어를 구매해도 사육 방법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육해도 브리더와 동일한 퀄리티로 키워올리긴 어렵습니다. 주 서식지는 남미로 사실상 아마존강 유역 전체에 퍼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22년 기준 야생과 인공번식 개체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며 전체의 5에서 10% 정도 내외는 국내 번식 개체입니다. 디스커스의 번식 과정은 크게 산란, 부화, 채착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쌍이 잘 맞아야 번식이 잘 되는 편입니다. 디스커스 분양 시 쌍 추정이라 표기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양하는 개체들이 암컷, 수컷임을 확인 정도만 한 수준으로 쌍 행동을 하는 것은 봤으나 대개 산란, 부화 채착으로 이어지는 디스커스의 부화 과정을 보지 못한 개체들을 말합니다. 운이 나쁜 경우 둘 다 암컷 혹은 수컷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쌍으로 표기된 디스커스는 암수는 확실하나 산란, 부화, 채착의 단계가 확인이 안 된 경우가 있으니 구매 시 필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디스커스는 몸통에서 디스커스 밀크라 불리는 점액질이 나오고 치어들은 그것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브라인 등의 별도 사료 공급이 필요 없습니다. 단, 너무 오랜 기간 부모와 같이 둘 경우 치어들이 커갈수록 부모 개체 체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분리해 주도록 합니다. 디스커스는 수조의 중층에 주로 무리지어 머물며 헤엄칩니다. 겁이 심각하게 많기 때문에 한 두 마리만 사육할 경우 항상 숨어 있어서 수조에서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6마리 이상 사육해야 이 종의 습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디스커스는 한 번 마르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매할 때는 가급적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해야 돼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고 머리 윗부분이 마르지 않은 개체들로 선택합니다. 또한 준성 어급까지 왕따를 시키는 물고기로도 유명한데 가장 약한 개체 한 마리는 사실상 서열에 밀려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 개체가 죽기 전에 수조에서 빼버리면 그 다음으로 약했던 개체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수조에서 빼지 않습니다. 본래의 서식지는 물속과 물밖 모두 수풀이 우거진 지역으로 수류가 빠른 지역도 있고 웅덩이같이 수류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식지에 따라 체형이 차이가 나는데 수류가 강한 곳에서는 체구가 낮고 얼굴이 튀어나오는 일명 고등어 체형이 많고 수류가 거의 없는 곳에서는 체구가 높고 동그란 원반 형태의 체형이 많습니다. 디스커스의 수존의 수명은 10년 내외입니다. 디스커스의 최대 크기는 사육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cm 내외이고 20cm가 넘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겁을 먹거나 점프를 잘하는 종은 아니지만 너무 작은 수조 혹은 너무 적은 마리수의 어항에서는 하루 종일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 두자 광폭 정도의 수조에서는 6마리 정도도 사육이 가능하고 한 쌍의 번식도 가능합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좁습니다. 주로 26에서 32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수온이 내려갈수록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pH는 약산성 6.0, 중성 7.0 등의 대부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열대어와 합사가 가능하나
몸 크기 대비 입이 작아 먹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입이 큰 시클리드와는 합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엔젤피쉬와의 합사 및 어울림은 좋은 편입니다. 갓 수입된 아직 유어급의 테트라들은 디스커스가 먹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우 등의 갑각류는 주식 수준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숨을 공간이 많은 환경이 아니라면 합사하지 않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디스커스 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